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사연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연을 두 개 정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OX 퀴즈와 초성 퀴즈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께 배경 영상은 빠다구의 엄마 백다련님 영상입니다. 그러면 54회 사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회 사연은 제목이 오빠 때문에 힘들어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오빠의 심부름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이거 세탁기에 넣어줘, 이 과자 쓰레기통에 버려 등 심부름을 막 시켜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전 항상 이래서 몰래 숨어서 울어요. 진짜 안 시킨다고 말하고 계속 시킨답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이번 사연은 약간 좀 어린 친구가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동생 입장에서 오빠가 뭔가 심부름을 시키면 하기 싫어도 그냥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서도 지금 서연이가 오빠 심부름 많이 해주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동생한테 심부름을 좀 막 시키기는 하는데, 이거는 동생이 오빠한테 싫으면 정확히 싫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솔직히 얘기만 갖고는 힘들 것 같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아예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오빠가 동생한테 좀 화를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딱히 뭐라고 좀 방법을 설명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동생 입장에서 오빠하고 잘 해결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55회 사연은 익명 사연인데 세 명이랑 다니기 싫어요 이런 제목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5살인 한 여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은 3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1 때도 친구가 3명이었는데요. 지금도 3명입니다. 하지만 전 소외를 당하였는데요. 맨날 그 둘이서만 놀고 저는 빼놓고 어디 가고. 제 말은 저를 꼭 데리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 저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기쁜 척 웃고 사실 좀 많이 외로워요. 지금 다른 친구들 무리 가기도 좀 그렇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친구들 사이에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면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뭐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좀 여러 명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좀 세 명이 있는데 두 친구만 같이 어울려 논다거나 이런 경우는 더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에 항상 이런 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게 좀 부담되더라도 조금 다른 친구들을 좀 많이 좀 폭넓게 사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 사연 보낸 분을 많이 배려를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노력한다고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다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이 친구들한테도 좀 서운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용기를 내서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변화가 없다 싶으면 정말로 다른 친구들을 더 가까이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낸 두 분 힘내시길 바라시고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용기 내시고 좀 다 같이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다음번에 또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OX 서바이벌 퀴즈 화면을 눌러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눌러서 시작. 준비하시고 시작. 현충일은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날이다. 당연히 아니죠. 네, 맞았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 1등이죠. 파이팅! 설거지와 설거지 중 설거지가 맞는 말이다. X 같아요. 아, 틀렸습니다. 아, 자존밖에 못했네요. 아, 제가 상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부활하기. 광고 나오겠죠? 아, 광고가 나왔네요. 광고가 28초 남았으니까 잠깐 28초 동안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광고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 닫기.
메인으로. 아니 계속 광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아 넘어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는 좀 많이 만지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눌러서 시작. 아 이번에는 멍멍이네요. 지렁이는 흙을 먹고 산다. 아닐 것 같아요. 뭘까요? 어? 시작 부탁드렸습니다. 꼴등이에요 꼴등. 미션 실패입니다. 아 상식이 이렇게 부족하진 않은데 오늘 되게 안되네요. 메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네. 그냥 초성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번에는 OX 퀴즈도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멍멍 퀴즈, 초성 멍멍 퀴즈 게임을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스테이지는 7번이네요. 7번째 스테이지예요. 이집트 파라오. 뭘까요? 피라미드 같습니다. 피라미드. 맞았습니다. 치통, 생리통. 두통 같아요. 두통? 맞았습니다. 타요, 대중교통. 버스죠, 버스. 버스. 맞았습니다. 아싸라비아. 7스테이지를 클리어했어요. 축하합니다. 오케이. 아, 또 광고가 나오네요. 3, 2, 광고 접어! 광고 접겠습니다. 뭘까요? 세발 페달. 자전거죠? 자전거. 맞았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실. 휴지죠, 휴지. 휴지. 오늘은 문제가 맞추기 쉬운 것 같아요. 지도 빠른 길 찾기.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아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입니다. 딩동댕. 축하합니다. 8스테이지를 클리어했어요. 축하 축하. 오케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안녕. 아닌데 뭘까? 뭐죠? 아닌데? 뭘까? 힌트 추가. 뭐지? How are you?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배경이 지금 보니까 그 실시간 방송 배경이라서 위에 라이브 채팅이 적혀있네요. 다음번에는 좋은 영상 찾아뵙고 이번 주 수요일도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거니까요. 많이들 좀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